연승이요. 연승은 기똥차게 하거든. 네. 매번마다. 네. 이번에 이제 10월 3일 개천절 때 또 어떻게 연설할지 모르지만은 더 구체화시킬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 개천절 때 대통령님이 그 저 이렇게 연설했으면 좋겠어. 미리 내가 힌트를 드리자. 뭐냐. 내가 그동안 연설한 거에 대해서 자유통일에 대해서 방해 놓는 놈들은 다 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네, 그 아니 왜 연설은 이렇게 하는데 왜 현실로 안 되냐고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그 리더십에도 보면은 네. 리더들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이제 네. 국가 지도자라면은 가장 필요한 게 저는 통찰력하고 결단력이라고 봅니다. 통찰력이란 것은 미래를 보는 눈이죠. 뭐 이승만, 박정희, 저 오늘 오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우리 최권사하고 이야기했는데, 네. 저 한강 정비, 전두환 대통령은 끝내줬어요. 저 한강을 정비한 것만으로도 맞아요. 업적이 큽니다. 맞다니까. 네. 저거 지금 하려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청계천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뭐 외치, 여러분 그 지금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가지고 세계를 보지 못하고 국제사회를 보지 못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일본을 갔다가 뭐 예? 참 이거는 국민 학생들보다 못한 거예요. 참나. 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대국들부터. 오늘 오면서 잠깐 신문을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1년 되면서 지금 바이든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 아닌데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국제 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파탄난 원자력 수출하고 방산 수출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치에 관한 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큰 거 한두 개만 하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취임하면서부터 여소야대로 됐는데 총선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 또 총선 우리 목사님 총선 전부터 해가지고 비대위원장 절대로 한동훈 시키면 안 된다. 맞죠. 예. 한동훈 시켜서 아주 뭐 결단이 나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사태까지 가는 그런 파탄을 겪었는데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공천만 했으면은 우리가 200석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보수파 200석에 우리 자유통일당 국회 진입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어제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 15일 날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들어오고 그 몇 시간 뒤에도 계속해서 용산에서 삼각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비서 하나 보내고 예? 아니면 경찰청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다. 내가 조치를 하겠다. 여러분 아니 대통령이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고 나면 쫓아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는 뭐 몇백만 그러지만은 몇만 명 아니라 몇천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대에 그만 고생하시라 내가 조치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파들 윤석열 지금 보수파 싹 돌아옵니다. 맞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무슨 개혁 뭐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맞아. 이 선거 개혁 하나만 해도 48% 올라. 이승만, 박정희에 이은 보수파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 그리고 저는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거 선거 개혁하지 않으면 사전 선거 없애고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수개표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보수파 총선이든 대선이든 없습니다. 예.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맞아. 네. 저 윤석열 대통령님 네. 정말 딴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딴 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 지금 국회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금 국회가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를 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걸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입법 폭구입니다. 예? 가장 쓰레기 같은 놈들이 모여서 가장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시하고 여러분 제가 뭐 저는 군인이니까 적하고 싸울 때는 적의 급소를 겨냥해야 됩니다. 한 방에 조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좌파 운동권 종북 친북 세력의 급소는 5.18 유공자하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이름까지 다 거론 거명을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왜 암흑이었습니까? 김건희를 보고 김건희 영부인을 보고 다른 자기들이 수사를 받고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했다고 하는 놈들이 지금 명예회복으로 저 명예훼손으로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폭발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이것만 하면은 완전히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 건축 헌금 예. 우리 목사님 절대 안 하시려고 했습니다. 예. 아, 목사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좀 압니다. 우리가 우리 약점을 없애놔야 됩니다. 지금 소유권을 저놈들이 사기쳐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저놈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갖고 오면은 여러분 우리 장위동 조합원님들 여러분 조합장들 조합 임원들 비리에 속아서 시간 질길 가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분들은 부담금만 넘어나고 손해입니다. 안 하는 일부터 못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신앙적인 윤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합 임원들하고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 헌금하시는 분들 저는 한 일주일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천만 원씩만 해도 800명이면 80억 그대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 25만 장로님들 기업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최우선이 헌금입니다. 예? 11조 안 띄먹고 그래서 축복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일주일 내에 남은 40억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예. 여기에 동참하는 분이 기도원 300명사처럼 지혜로운 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